와우 콤보 와우. 그리고 저 빨간색 줄은 이제 약간 라본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아마 표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되면 앞으로 좀 뭔가야? 오, 자, 2단필. 하지만 알고 있었고, 그걸 또 알고 있어서 가드까지 땡겨준 모습. 자, 서로가, 레시피 잘 알아요. 서로가, 악세사리. 가브리아! 예, 민준이 착합니다. 공방천사래요, 공방천사. 예, 주변 썰들로 보면은, 공방천사래요. 저런 친구 아닙니다. 자, 연승 깨버리고, 자, 엘레멘탈 윈드. 좋죠? 레슬러의 끼나? 엘리멘탈 빈드라. 레슬러 조합은 제가 본 적 없어. 아, 루시퍼스 레슬러? 뭔가 콤보가 있나 보네요. 아, 저거 하고 대필. 바라보는 반향이야. 당기기야. 근데 결국엔 대패 원투를 하면 후에 민준이가 바보 벙승이 아닌 이상은 피하지 않을까요? 점프로? 미안. 오케이. 자, 살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좋네. 확실히 번지가 세긴 하네. 이제 3라운드 골전을 간다 치면 이제 번지 대기를 주어야겠네요. 맵이 그 원툴이 좁싸기. 뭐? 저거 공짜 쓰라고? 그냥 뿌린다고 요즘은? 아마 저 갑을 슈퍼하볼 거예요. 까다로워요 판정이. 저거 뭐야 판정을 저래. 점필로 살아오나요? 안되네요. 예, 요즘 뭐 걔네 꾸준히 하면은 저 그냥 그 원하는 속성 하나 공짜로 줍니다. 근데 오늘 왜 서버 렉 안 터지냐? 기분 좋게. 와, 계속 달려, 준해피. 땅기야. 바라보는 방향. 그렇지. 간만에 렉 없으니 거 좋네. 아, 이게, 대필은 가드가 되니까 패스하기 갑으로 이용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 민준이가 조스로 보이냐? 에? 우리 민준이 그래도 에? 1대1 많이 했다. 가시구요. 햄버거 가시라. 자, 7을 해야 할게. 이거는 좀 세지 않나? 어떻게 할까? 이거 점필만 쓰면은 게임 끝나지 않나요? 상성 데미가 아예 못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할만합니까? 안 된다고? 오케이. 조금 할만한 성능이나 조금 불리하면 해주면 안 돼. 이건 저 너무 세가지고 시민도 안 껴줘. 그냥 쟁쟁하죠. 햄버거 한 명밖에 못 탔었는데 못하면은 님들이 다 갑니다. 못하면 근데 어떻게든 다시 뿌리긴 해요. 오겸 명령의 발톱. 이게 대필이 사기인 걸로 아는데. 뭐가 사기였어? 얼뜸미함에. 근데 뭐 슬슬 뭐 변신 안 하는 메머드, 변신 안 하는 디노사우루스 암즈, 뭐 변신 안 하는 푸테라 로더 이런 거 없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되잖아. 아, 저거. 오. 오. 자,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이제 푸테라는 조금 있어. 근데 디노사우루스는 진짜 있어요. 걘 돈 많은 애야. 자, 일단 저런 학생은 무조건 본인이 다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건 참아야 돼요. 상대가 기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붙었을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피 정도로 게임을 해야 돼요. 저 다 막으면 이제 반피종 되거든요? 네, 급했죠, 일단은. 약간 사선으로 가드 땡겨주면서 대필 각까지 피해주면은 아마 할만할 것 같은데.
자, 민준아, 직선 가다지 마. 상대방 대필해도 바로 달려올 수 없게 약간 사선으로 서. XY축, 그, 중앙에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빈틈이 보일 때 공격하라고. 좋아, 지금 이제 니 턴이잖아. 갈겨. 아유, 좋아. 그렇지. 결국에 저거 다 가드 되거든? 가드 하면 별거 없어. 이제 가드를 하면 이제 상대 대패지겠지? 그때가 이제 니 턴인 거야. 자, 알겠지? 자, 벌써 이제 햄버거 레시피 다 알려줬다. 자, 이제 오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대피를 좀 많이 아끼게, 그, 조준을 많이 아끼면서 다른 기술을 써줘야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기술을 섞어주면 상대방이 이제 머리를 어지럽게 해야 돼요. 아주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 다음에. 아, 커맨드 쓰세요. 방금 파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X 패스했을 겁니다. 민준이가 지금 저짓을 3번 했거든요? 아, 끝나나요? 이야, 콤보로 끝나면서. 마무리됩니다. 꺼져. 제발로 가서 컵라면이나 쳐. 민버거 아웃. 덜멍차. 자, 골드 원샷 피스트. 아, 뭐 2연승이니까 보디 금지. 자, 목성인이라고. 아, 목성인이라 어떻게 할까. 목성인 금지. 에, 저건 안 되죠. 설치류 중에서도 저거 야 생각해봐야 천공 중할까 하면은 씨발 아무것도 못한 어떻게 이기라고. 아때 말이야 옛날 레더에서는 목성인 원투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승리하는 법이 뭐였냐, 누가 목성인 빨리 가냐, 누가 다음 목성인 안전하게 설치하냐, 그게 이제 게임의 승리 방식 중 하나였지. 골원피는 아마 그렇게 힘을 못 쓸 거예요. 저거는 좋게 안 봅니다. 안돼요. 2연승은 이해해줍시다. 예? 1층부터 너무 센 애들 하면 안되죠. 이런 고블린 몇 마리 나와줘야 이제. 예, 연승도 좀 하고 예? 약간 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분들 참가해야지. 언제 이런 분들 참가해. 오, 자, 그래도 100%를 채우지 않고 빠리빠리 써주는 모습 좋아요. 욕심을 부리자는 모습. 아, 저게 좋을 수도 있긴 해. 일단 데미지 들어가고 찍기 판정 들어가니까 다음 턴까지 뺏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걸 하니까 지금 이상하게 보는 거지? 끝났다. 그치, 골럼피가 또 잘 차거든요. 잘하는데? 그래도 가성비 좋아요 진짜. 원판 빵 하면 이제 개무섭거든. 대필. 그치. 여기서 패스하기 말고 ZX 써보는 게 어떨까? ZX는 또 이제 저거랑 비슷한 유혹이긴 한데 반향전환이기 때문에. 아, 이거 실수. 아깝네요, 아깝네요. 새끼 올라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올리에스. 어우, 쇼크 개배를 존나 좋죠. 이거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요. 개좋은데. 야, 거의 이제 그 블랙 게이블급인데 번지가 감전력 좀 좋죠. 빡, 확정이야. 심지어 감전도 있어요. 자, S급 패시브 맞죠? 감전. 일단 욕심없는 사나이. 아, 감전이야.
보트들이야. 걱정이야. 근데 아니 뭐 안 붙으면 되지 저것도 해. 근데 하필 붙는 아싸이라 저 귀칼이니? 어머나 어쩌다 저런 괴생물체가 어쩌다 저런 괴생물체가 일단은 감전이 걸린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본데 또 일단 힘듭니다 게임이기.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계속 대쉬 X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때는 가만히 있어서 ZX 유도 기술을 써가지고 유도리 있게 좀 이제 전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원패턴 유저라 그걸 아마 생각을 못하지 않나. 새끼 바쁘라네 새. 말대로 말해도 아유 아깝네. 제가 레시피 알려줬는데 뻥순형 아깝네요. 자 이렇게 개미 두 마리 아웃인가? 햄버거 4개 뜯겨라. 응 지금 참가자 너무 쟁쟁해서 오히려 좋아. 자 다음은 자 기분 나쁘게 추방해주고 슬라인. 아 슈퍼블루 슬라인 필 하이퍼잖아. 필 하이퍼인데 필 금지면 가능. 흠 필 금지면 저거 왜 쓰? 그러긴 하네. 도전? 아 어차피 지겠지만 참가한건 아까우니까 하고 참가한건 아까우니까 하고 하겠다 이거 아니야? 자 율리에스님 그 필 허락할까요? 니 막새로 필만 한데 너너? 오케이 자 한번 양보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없어요. 자, 한 번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마려워도 참아봄. 아, 실수했죠? 일단은, 쇼크 개베르가 좋긴 해도 결국에는 저 힐 좋은 거라서 힐을 피할만 하긴 하거든요. 좀 참아주면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맞으면 기분이 나빠. 그게 좀 커요. 한두 대 맞으면 괜찮아 이길만 해. 근데 기분이 나빠. 이제 벌써 기분 나빠서 이제 좀 급하게 하잖아 감전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좀 기분이 많이 나빠. 어쨌든 그래 나중에 슬라이 에픽 나올 수 있어. 진짜 막 1억마리의 슬라이 막 군체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존나 멋있는 이제 근육박박 슬라임이 돼가지고 이제 뻥 때리고 이제 그 새끼 사망 이런거 나올 수도 있어. 예? 기대해봐. 원펀맨에 있잖아. 존나 멋있게 이제 핸섬하게 나오는거지. 약간 라이트 서번트를 모티브로 하면 되겠네 디자인은. 괜찮지 않나? 나 이거 아마 안 깨지 않을까? 이거 안 좋은데? 흠, 이지랄. 이거 좋나? 아, 뭐, 3연승까지는 언제나 이해해줍니다. 아, 연승도 왜 해야지? 연승도 해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참가하고 말이야. 어차피 3, 4대에서 빡세게 받으니까. 아, 이제 그럼 한 시간 반 했거든요? 힘든데.
이제 커트라인 좀 올리겠습니다. 100판? 100판 정도로 할게요. 악세사리 적어도 악세사리 100판 정도는 써야지 전해픽 하도 놈이니까. 오케이, 100판 하겠습니다. 100판 나 2판까지 준해픽 100판 어딨어요? 에? 10이나 쓰지. 아까 연승회 때도 다 100판 썼어요. 10인에서. 근데 저거 왜 낀거지? 저기 다시 에 뭐 생각 있었겠죠. 자 일단은 에. 저희가 100판 썼어요. 에? 아니 지금 하는 짓은 거의 뭐 방금 뽑은 애들보다 못한데 그걸 어떻게 100판 했어요? 에? 100판인데 지금 승리수가 안 보이고. 그 108인데 아, 승률이 45%네요 신기하네. 뭐지? 뭐지? 자 다음분 황금팔계장 또 좋거든. 그 기본기 악설인데 황금팔계장 야 100판 썼어요. 100판 푸테라 노벤시 되냐고요? 아 당연하죠. 하이퍼 없지 않은? 노벤시 푸테라 되잖아. 그 칭칭 그러잖아. 오케이 자 푸테라 푸테라 야 얘 맛있어. 얘 하도 놈이네. 악세 보면은 하도 놈이네. 하도 놈. 어 좋아요. 스킨도 킹킹가봐. 아니 그렇게 에? 그런 스킨까지 끼면 머리 개댄푸드가 원피스 표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 오마주 오마주에. 물론 따라하 오마주하지만 4000개 되는데 오마주하니까 오마주에. 우와 멋있다. 이야 좋네. 개댄푸드님 빨리 푸테라 불러주세요. 우리 12월에 푸테라랑 그 디노사우루스 한 불어줘라 제발. 지금 불러줬어도 불었고 또 못 불었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번에 그 멤버들도 끊었고 끝났죠. 저거 칭칭도 막 콤보 있는 걸로 알아봐. 연속으로 막 칭칭 하던데. 안 되지. 이것도 푸테라가 억울하긴 할 거야. 저렇게 만든 의도인데. 그 무지성 들방마 하는 새끼들 있어가지고 인식 10창이 났잖아. 자 감전입니다. 감전 참아야죠. 감전은 일단 무조건 손해인데 아우 감전 대처는 힘들지. 감전은 이제 정말 대처 힘듭니다. 일단 참아야 돼. 근데 사람이 쉽지가 않거나 참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누르지 말라. 단추 누르고 싶잖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쇼크 갭을 현 4연승. 자 마파는 빡센에 빡센에 받겠습니다. 4연승 극놀 명필추 15강 퍼페스트림. 이거 뭐야 2000. 자 이게 뭐냐. 이게 문제의 코드인데 자 보시면 내성 10% 속성 10%잖아. 이게 개십사기죠 능력이. 이것 때문에 막 대리맡기들 졸라 많았어요. 몇십만원 맡겨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간제를 풀어가지고 레더가 아예 망했습니다. 나 한때 대리로만 유행했는데 와 이러면 배기가 와 미쳤다. 근데 중복이긴 한데 뭐 이 정도는 할만하죠. 오케이 아 가능? 정성이 있음. 아 하고 아 저 와 그래 씹어. 아 이게 이제 그 우리들의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썹주 이 사람들이 개댄푸드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썹주 님들이 돈 안 질러도 맨날 준해픽 뿌리는데 개댄푸드 안 망한 거 뭐 신기하잖아. 이 사람들이 님들 거 다 질러주니까 그런 거예요. 썹주들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에?
항상 불합리한 상작강을 선발대로 먼저 뽑고 그거를 이제 아무런 군말 없이 즐기시는 분들의 개댄푸드만큼 성인 군자들이 없어요. 돈 주고 뽑았는데 성능이 병신이라도 뭐라 안 해. 이야. 정보 멍비추 1,000만 원 한도 초과래. 야. 살았어요. 근데 감전이야. 감전이야 10초에서 15초일 텐데 일단 감전 알고 있겠죠? 근데 퍼펫을 잘 쓰는 애들이 있으니까 좋다. 내가 쓸 때는 그냥 롤이 조정수 이거 원톱 원툴이었는데 오케이 확정이죠 저거. 이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애 롤이 조정수 넌 뒤졌던 이지라야만 했는데 잘한다. 저 메스가 주력기. 아, 야 섭초리 저희 섭초리 그 정말 궁금한데 가끔 이제 이상한 성능 헬리오 버그 같은 봉순 항생 뽑으시고도 불만이 없으신데 이유는 없나요? 아 정말 궁금합니다. 이 다른 세대에서 아하! 역시 그 느낌이 다르네. 자 지갑 왔네요. 지갑도 투기 있니? 야 이게 시즌 투기야? 이거는 직접 딴거 같네요. 와 나 블러드 소드 오케이. 와 가능한가요 게임? 자 지갑이 이제 맹3 파3 50원 불소 점피 족대는데 일단 뭐 해볼까 어떻게 불소 할까요? 불소 어떻게 멍피쭈님 어? 한 번은 내가 바꿔달라 할 수 있어. 한 번은 바꿔달라 할 수 있어. 아 좀 사기 그 불소 바꿔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점필 난사 기준은 좀 힘드니까 우리 지갑님이 이 모르시겠지만 시즌 1 레더 시즌 1 랭킹 1등 출신이에요. 그때 테트라 바운티어도 테트라를 했던데 판도라 상자 그런 거 어떻게 알아보냐고? 아 저는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절 다 겪었던 그거라서 그때 2등은 이제 부동명한 거. 자 일단은 저게 허수아비 같은 건데 내성 때문에 낀 것 같거든요. 자 내성 좀 잠깐 볼게요. 내성 올내성 거의 50%에 백인에서 73% 어 롤의 조종수 아 근데 말투가 개들 많이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말투가 좀 힘드네 약간. 아 끝나지 않아요. 대필입니다. 이게 또 이제 저 점이 어떤 점 이제 브레스라고 지금 이제 그 브레스가 쓰던 점이죠. 막 모아이의 심판자 심판자에 보험 하나 설치해주고 기본기로 패는 건데 예 죽었으니까 뭐 안 할게요 수고. 아 여기까지 잘 노렸지만 아깝다. 역시 준해픽 서로가 총질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네. 잘하네. 자 이제 개댄푸드 유저들 특징 뭡니까? 깽크 나오는 무조건 정면을 향해서 중요합니다. 정면을 봐야 돼요. 정면 보고 승리의 댄스. 정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 빡센데 이 사람. 자 이제 좀 잘 들어오네. 얘는 애초에 아르테미스의 영혼을 많이 쓰네요. 이 아르테미스 잘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강화 버전이지 이거 맞네. 얘 애초에 이거 장인이었어. 이거 존나 잘 씁니다. 이게
속 하면 이제 무적이 그냥 그 야수의 목걸이처럼 무적 깡칠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쓴 건데 진짜 잘했어요. 아, 묵험도 있어요. 일단은 활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묵험? 까비? 저기 이제 도약을 할 때 무적이거든요? 근데 그 도약을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 3번까지 하는 거 보고 나서 뭐 딜레이 캐치를 하는 게 일단 정법이긴 합니다. 근데 상대가 일단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난사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좋게. 와, 아르테미스 영혼에 약간 유도가 있네. 오, 이런 말이 달라지네. 저 아르테미스는 사선으로 좀 쏘면서 그 약간 범위를 늘리는 그거를 쓰는 건데 약간 유도가 있으면 저 말이 달라지죠. 상대방 알아야 돼요, 이러면은. 유도 없애죠, 제가. 아, 본인은 너무 세다. 그냥 힘이 남겨준다. 원치 않는 힘을 가져서 아쉬움 나보네요. 아! 잘 노렸어. 로리 조정술 가고 제발 섭주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런 무가금 새끼한테 지지 말아요. 저희 섭주님이 예? 지금 한도 초과랍니다. 예? 걔네 매출 비밀을 찾았다 드디어. 자, 막아야 돼. 무조건 1타 맞으면 2타 거의 확정으로 하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는 있기 때문에 이거. 아, 근데 마인드가 진짜 없는데 너그럽지 않아? 다른 거 쓰면 된대잖아. 장난감에 차고가 있으면은 다른 거 쓰면 된대. 자, 너무 급해지긴 했었는데 끝나나? 아, 너무 아깝다. 끝난 건데. 아, 근데 막판에 좀 급하게 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피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점피를 좀 무리하게 노리긴 했었는데 아, 아깝다. 아, 참고로 개뎀은 엑소시즘 나올 때 매출이 두 배로 상승을 했답니다. 그런 썰이 아니 거의 사실이죠. 거의 사실급이 있긴 해요. 일단 몇 연승이죠, 명피추? 이분이 뭐 4연승이지? 아니 아 4에서 졌구나. 아, 맞아. 이렇게, 확인. 게이트, 실드, 오케이. 맛있었네. 엘링 가능? 너너. 기능성 코디, 너너. 자, 기능성 코디 금지입니다. 내성은 돼요. 내성이나 이런 거는. 아, 아깝네. 4연승. 김은동 도대체 얼마나 꿀을 빨고 있는가. 자, 게이트 시드 내가 맞은 만큼 다 박아줍니다. 근데 저게 솔직히 그렇게 효율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대시 필살기 유도 그리고 커맨드 XC 밀기 이런 걸로 써가지고 네, 저런 기술 써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뭐 판수가 좋으니까 필살기 좀 활용도 높나 보네요. 와우, 콤보. 와우. 그리고 저 빨간색 줄은 이제 약간 라본 같은 걸 해야 되나? 아마 폰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되면 앞서 좀 뭔가야. 오, 좋아. 2단 필 하지만 알고 있었고 그걸 또 알고 있어서 가드까지 땡겨주는 모습. 자, 서로가 레시피 잘 알아요. 서로가 악세사리. 이야, 잘한다. 서로가 햄버거 레시피 잘 알고 있네. 네, 지금 이제 숙련도 차이가 있긴 해도 이 사람이 애초에 이걸 많이 쓰긴 했어. 그래서 좀 더 이제 숙련도 이 사람 위가 있지 않나. 낮점 좋아. 다크메터 저게 낮점 되죠. 근데 저게 사기거든. 커맨드 XC. 야, 마구마구.
힘들다. 애가 잘생기다 한다. 그리고 까다롭게 쓰네요. 네, 기력은 다 빠져 일본 직접. 와, 무적 좋아요. 자, 선호가 이제 아 마음에 드는 장난감 가지고 지금 이제 플레이 해주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딱 적당한 이 밸런스 잘 맞춰줬네. 약간 숙련도에 정점을 찍고 있어요, 둘 다. 이게 너무 빨리 회피하면 또 이제 심리 들어갔네. 이거는 약간 반박장. 잘했다. 아, 근데 활이 좀 힘들긴 하죠, 결국에는. 전방을 다 막아버린 활이기 때문에 약간 브라움 대 애쉬라서 이건 힘들긴 해. 애쉬가 아무리 활 잘 써가지고 씨발 그냥 죽방 갈기만 정신 바로 헐떡 차리는데. 자, 트릭이 제고랜드 유저. 아니 이건 준해피가 아니다. 이건 준해피가 아니잖아요. 아니 만파. 아니 준해픽이 아니잖아. 아 여기 그래. 아직 이런 승인데 여기. 자, 일단 제고랜드 위자드가 옛날 레어스인데. 예, 데넴프도 전세계 중에서 얘밖에 안씁니다. 이유는 디자인 때문에. 일단 좋아요. 자, 저기 이제 점핑인가 대필일텐데 저 상태는 그냥 무적입니다. 무적이 엄청 길어요. 이제 저거 이후로 이제 뒤를 칠지 뭐할지 비지선을 하는건데. 예, 그 블러드 제고랜트 위자드 기다리자. 오, 센스 좋았죠. 저기 이제 패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블러드 제고랜트 위자드라고 이제 나올 거야, 10년 안에. 그때 보자. 자, 여기 이제 방패를 잡으려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공중학생. 골드 베라미 와야 됩니다. 베라미 약세가 와야 돼, 베라미가. 걔네 섭주 안 해. 섭주들이 해. 매번 질러주는데? 막 있냐고 해? 이거 힘들까? 힘들네. 확실히 힘들다. 근데 진짜 어떻게 이게 되냐, 근데? 근데 킬드를 잘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공중에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가불은 아니, 가불 아니야? 어, 좋아요. 딜약한데 다단인 악세를 비비면 기력만 사라져요? 그러면 다음 악세를 못 이기잖아. 얘를 이겨도. 지금 얘를 이겨도 다음 악세한테 질 거 아니야. 그라스 끼면은. 야, 근데 빡세게 한다. 저게 이제 커맨드 XC. 그리고 계속 깔아주는 거죠. 저게 이제 이명 들리기 하기. 대시 X, 대시 X. 아우, 까비. 야, 지금 힘들다 힘들다. 근데 필살기를 쓸 때는 사실상 빈틈이 없긴 해도 상대방이 날 바로 때리진 못해요. 저 커맨드 XC를 쓸 때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잘 보고. 그렇죠. 야, 이걸 이제 압박으로. 잘했다, 잘했다. 이게 짬이지, 짬. 근데 준해픽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아니 넌 준해픽이 아니잖아. 넌 제 친구야. 그 준해픽이긴 한데 그건 아니라고 봐. 자, 블러드 벤시마리. 오케이. 자, 불변시 존나 셉니다. 근데 안 맞으면 돼. 저기 두 대 맞으면 아예 안 써봐. 돼 아이씨 말이야. 백반 이상이라 했어. 안 했어. 아니 저 새끼가 미립을 했네. 불법 미립을 했다고? 괜찮습니다. 안 걸리면 장땡이죠. 니 얘기잖아. 아이씨 와 야, 뻔뻔하다. 자기 레컬인데 어우 레컬리고 있어. 안돼 잘 피하네. 야, 좋아. 나 안 써봤다는데 저게 왜 있어? 블러드 벤시마리 이 1900원 상자가 1900원 상자였던데 저거를 그럼 공짜로 뽑았다는 건가? 안 보여서 힘들다. 아니지만 인간 커트라 힘드네. 야, 근데 무적 잘 쓰긴 확실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세 번이구나. 자, 세 번 맞습니다. 봉순이요. 고생했다. 야, 근데 대단해. 동갑 친구한테 말을 심하네. 인간 커트라이 힘들어. 아, 무섭네. 이게 뭐였지? 일반 버전 안 되나? 아, 준해픽이라 안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많이 쓴 악셀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강한 악셀을 보러 온 거거든요. 아, 도대체 씨발 탱크물이 개구리 세트를 400% 쓴 새끼가 어디서 썬더크로스 누가 720판 써? 씨. 와, 이사야들 많네. 뭐지? 어떻게 썬더크로스를 700판을 쓰지? 아, 있어! 이제 100판 아니면 자르겠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자, 크림슨. 아, 디펜더 쓰면 되겠죠? 아, 아쉽네요. 아, 다음 기회에. 자, 100판 받고 있습니다. 100판.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아, 모리안! 아, 역시 4번. 근데 모리안도 살짝 이것도 준해픽은, 준해픽 수준은 아니에요. 이거 약간 레어셀 6이네. 자, 준해픽 알잖아. 우리 마음속에 그 준해픽. 이런 새끼 말고 해. 이런 새끼 일단 이 새끼 빨리 죽여야 돼. 암사건 선동대 안 됩니다. 노노노노. 1회 참가입니다. 1회 참가. 참가를 못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1회 참가예요. 자, 레. 자, 모리안 안 되는데 그 모리안 강화버전 끼면 인정해 줄게 내가. 그 강화버전 있거든. 모리안도 그거 끼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오우, 뇌신에 이거? 자, 봅시다. 자, 뇌신. 아, 30판!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던 놈이야. 솔직히 30판이지만.
오케이. 근데 뇌신 세다는데 하... 오케이. 나 봅시다. 근데 뭐가 나오든 트릭이는 다 고생하면서 하고 있네. 일단 트릭이 2연승입니다. 아까 연승 그 안 된 것 같은데 2연승이에요 지금. 저 몰라? 오늘 알게 되겠네. 어머 어머 나 저거 있어요 근데? 어머 그렇지. 야 근데 장인이 확실히 몰라야 된대. 트릭이야 못하는 거 아니거든. 제거랜턴은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저기 우리에 있기 때문에 참아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요? 개댄푸드에서 예방기가 안 쓰는데? 그래도 이아스가 다행히 감전이 없다. 이거 개기면? 그렇죠. 저건 개기면 이제 터지는 패턴. 끝났는데? 아 이거 뭐 근데 하던 놈이 와야 힘들게 이길만 하겠구만. 아 지면 안되나? 이렇게 잘하지? 허허 아니 그래 그렇게 버텨. 더 버틸수록 부시는 맛이 있지. 좋아 그렇게 버텨 버텨 부셔버리겠어. 나쁜 차카오다프. 아니 아저씨 108은 108인데 그 준에픽이 아니 준에픽이 아니긴 한데 오케이 가겠습니다. 뭐 3연 2연승이니까 엔젤링 버스터냐? 세상에 합시다 합시다. 예 3연승이죠 사실. 마무리 짓긴 해야 돼가지고 막판 아주 그냥 로얄 고객 한번 보신 다음에 막판 하겠습니다. 아, 로얄 고객 훨씬 좋아. 아 저는 안 해요 오늘. 참가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참가할 자리는 없습니다. 원래 참가자가 없을 때 약간 참가해줘서 행사장 통선 해줘야 되는데 오늘 참가자 많아가지고 못합니다. 자 일단 바로 예 레시피 들어오죠. 저런 학생은 어차피 늘어빠졌기 때문에 점발만 쓰면 된다. 그렇지. 진짜 햄버거 레시피 야무지게 뜯는 거 봐. 장인은 이제 모든 경을 수가 있긴 하죠. 자 막판은 좀 진짜 잘해보이는 사람 아니면 좀 판수 진짜 많은 사람 할게요. 대신 그 사람 이기면은 바로 햄버거 그 사람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판 골든볼로 대신 조금 빡세게 받을게요. 마판이니까. 아 물론 지금 이 사람 이 착한 오타쿠님이 진다고 지금 단정 짓고 하는 말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오타쿠님이 이겨가지고 다시 연승을 행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놓지 말아주시길. 절대 저는 편파해서 하지 않아요. 항상 공정한 5대5를 예,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정 있어. 햄버거 레시피 써주고. 아 진짜 아깝네요. 아 까비까비. 자 그럼 막판 이제 5연승이니까 5연승 가는 판이니까 막세게 받고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세고 잘하는 준해픽이 와도 현동이랑 얘가 타겠는데? 숙련도가 중요하다 다시 느끼네요. 아 막판 좀 야무진 분 받겠습니다. 뭐 악세는 뭐 적당히. 자 야무진 분 들어주세요. 아 야무지지 않아요. 안되겠죠? 아 미안. 아니 왜 그래. 아자
일단 15강화 정성이 들어가 있고요. 판수. 이야, 이 정도는 인정합니다. 자, 플리트 슬라이서가 무슨 학생이냐면은 이 슬라이서라는 학생 강화 버전인데 이게 데미지가 존나 셉니다. 그러니까 롤로 치면 카밀이에요, 카밀. 그냥 한 대 쳐맞으면 바로 한 줄반이 닿는데 그 한 줄반도 약점이 있어요. 바로 공중에서 반향 전환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리트 슬라이트는 공중에서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반향 전환됩니다. 그래가지고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개사기 카밀인데 일단은 성기가 들어가 있죠. 이야, 가겠습니다. 이기면 누가 이기든 햄버거 가져가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햄버거. Let's go. 야, 맞으면 한 줄 반. 아마 저거 두 줄도 달 것 같아요. 너무 세가지고. 인게임 3연승 맞습니다. 아까 한 판 점수 때문에 졌어요. 자, 좋게 버티면서 저거 한 대 맞으면 이제 게임 끝나요.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안 맞아도 세요. 끝났죠 이거? 끝날 거야. 내가 이게 끝날 거야 이거. 아, 살았어요. 아, 저게 진짜 힘들거든. 하고 호주력 킥 하면 이제 그냥 뼈가 부서지고 살이 으스러집니다. 안아줘요 저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돈 주고 파는 스킨도 아니라서 원작 타도 뭐라다 뭐라 안 하든 돈 주고 팔면 건방지지. 근데 공짜라 뭐 홍보경. 근데 트릭이 좋았어. 안 해. 알긴 해도 힘들 거야. X 여기서 심리 들어갑니다. 심리. 아, 끝났어요. 변신이 아깝습니다. 야, 근데 안아줘도 한계가 있긴 하지. 아무리 저걸 잘 쓰게 해도 끝났다. 와, 방금은 허주력이 안 맞았을 거예요. 높이라든지. 그래가지고 C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잘 쓰긴 하네. 마판 대전 보여주세요 저한테. 아, 우리 트릭이 아깝다. 근데 잘하긴 했는데 트릭이 아깝다. 햄버거는 얘 줄게. 야, 되게 개좋다. 와, 햄버거 대화하네. 야비. 우리 페이님 그 카톡 허허 준혁으로 예, 작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늘 준혜피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네요. 악수도 자연하게 나오고. 이거 다음에 또 할게요. 2회를 열어도 충분히 할만한 악셀이라서. 아, 재밌습니다. 여기서 좋은 준혜픽도 찾고 아주 좋은 거 될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